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러쉬 스파를 받고 온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쉬 매장 중에서 스파를 할수 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러쉬 스파라고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 압구정점이나 경리단길점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러쉬 압구정점에서 스파를 받았고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른 뒤에 러쉬 매장에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면 그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가능하면 바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 그날 스케줄이 안될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또 최대한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실 테니까 우선 전화로 예약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러쉬 스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발 마사지 전용인 것도 있고, 두피 마사지 전용, 또 혹은 전신 마사지나 또 제가 받은 스크럽 위주의 프로그램 등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들으면서 정했었는데요. 유튜브에 러쉬 공식 채널이 있어서 영상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아, 이런 분위기겠구나. 마사지를 전신 마사지, 압으로 하는 전신 마사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스크럽 위주인 더 컴포터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마사지보다는 이런 게 스파인가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시고 스크럽제를 발라서 몸을 이렇게 스크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스파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 받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마사지 하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트리트먼트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로에나는 스크럽도 굉장히 좋아해 가쁠 정도로 장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때도 그 자기의 장미 정원에서 나오던 그런 장미의 생생함을 함께 담기 위해서 라임 한 방울도 함께 넣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향으로도 뭔가 향긋한 느낌 함께 즐겨보실 수 있고요. 러쉬 스파가 정말 몸의 체험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이런 분위기나 연출을 되게 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뭐 테마뿐만 아니라 음악, 조명까지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서. 이제 사리 절감 도와드릴 거고요. 옆쪽은 슬리퍼 준비되어 있어서 슬리퍼로 갈아 신어주시면 되고, 신발 한 편에 도와주시고요. 다른 액세서리 있다고 하시면 이쪽에 주얼리 준비되어 있는 것도 담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하이소프만 입고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소프 제외하고 나머지 옷은 다 탈의해주신 다음에 옆쪽에 다분히, 그 다음에 위쪽에는 옷걸이 준비되어 있어서 옷 보관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준비되셨으면 이쪽 타월 한 장, 이불 한장 아래 들어가서 천장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슴 타월 하나씩 준비해드렸어요.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가슴 위로 올려놔주시고 그 위로 이불 덮어서 누워주시면 되세요. 너무 예쁘다. 모든 준비되셨으면 네. 덮어주시면 되세요. 모든 준비되셨으면 옆쪽으로 손 뻗으셔서 배 올려주시면 제일 들어서 깨끗하게. 그냥 단순히 마사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전시회에 와 있는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테마가 안 그래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들었었는데요.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남성분들도 신기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만한 테마였습니다.
뒤편에는 추천 트리트먼트 적어질 했는데 원래 마사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저희 가장 인기 있는 트리트먼트이고요. 근육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딥티슈 마사지. 후기를 봤을 때 전부 다 뭐 돈 아깝다, 너무 비싸다 이런 후기보다는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또 받고 싶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념일에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같이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스파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쉬 스파도 한번 경험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분명히 기존에 받아보신 마사지랑 스파랑 다르게 러쉬만의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격은 프로그램마다 되게 다른데요. 뭐 한 부위만 하는 뭐 발 마사지, 두피 마사지 전용인 것들은 10만원 안팎 정도의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신 스크럽이나 전신 마사지 같은 프로그램들은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정말 스페셜 프로그램은 50만원, 30만원 이상과 50만원대 가격이 있습니다. 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표를 보시고 적당한 가격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받으면서 정말 너무 힐링됐고 제가 진짜 너무 편안해서 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좀 힐링되는 느낌이었고 육체적으로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뭔가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 그래서 아 이래서 스파를 받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았고 다음에 뭐 기념일이나 그럴 때는 또 한 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본 러쉬 스파에 대해서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